저 차 들어오죠? 무서워. 여기서 후진하다가. 어? 뭐 저랬지? 뭐야? 오, 깜짝이야. 뭐야? 와, 이거 와. 이건 뭐야? 뭐야? 자, 저 차 들어오죠? 무서워. 여기서 후진하다가. 어? 뭐 저랬지? 뭐야? 와, 이거 와. 이건 뭐야? 아, 이렇게 그냥 가요. 어, 좀 위험하게. 어, 왜? 왜 이러지? 그러니까 왜 그랬지? 응. 왜 그랬을까요? 이유가 있었을 텐데. 자,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. 여기서요. 여기 보면은 어, 계속 들어 있어. 그 등은 들어 있는데? 뭐지? 뭐야 또? 그리고 차가 앞으로 브레이크 등 들어 있는데? 어떻게 저러지? 계속 밟네. 그러니까. 브레이크 밟았는데 뭐지? 어떻게 된 걸까요? 궁금하다 이거 진짜. 그러니까요. 거기서 16년 동안 경비 생활을 했습니다. 그 아파트 한 5주면 됐어요. 차를 주민들 다 느껴서 사람이 꽉 찼었어요. 그래갖고 가운데 이제 이중주차 되니까는 갑자기 나간다면 밤이라도 저 새벽에 나가면 안 되니까 공간이 나가면 또 넣어주고 그랬어요. 그날 사고 난 것도 차가 한 대가 나갔어요. 그래갖고 이제 차주 차를 갔다가 주차시키려는데 총 쳐 나오더라고. 그러니까 브레이크 들으면서 그냥 앞으로 나가버리더라고. 소리 뎅 소리 나가면서 쾅쾅하게 이제 그대로 이제 멈춰버리더라고요. 충돌돼갖고. 아이고. 12대를 부딪혔습니다. 오. 아, 정말 진짜? 피해 규모는 제가 이제 차주님께 이야기 듣기로 대략 차량 수리비만 한 1억 5천 정도 나온 걸로 제가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요.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부수적으로 뭐 렌트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 다른 뭐 추가적인 비용까지 합쳐지면은 2억 5천에서 한 3억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. 야, 이거는 너무 아, 받아들이지 못해. 아이고. 그 차량은 부부 한정 보험이라서 그 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. 그래서 운전을 하시게 된 우리 아버지가 경비원이었던 아버지가 일단 그 변제를 해야 되는 걸로 아마 구상권 청구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. 와, 정말 억울하다 진짜. 엄청난데. 마음이 찢어진다. 아휴. 한마디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어요. 그때 아이고 차가 한 줄도 아니 열 줄도 했으니까. 응? 아유. 사고 나고 다음 날 경비 반장이 불러가지고 갔는데 사직서 양식을 놓고 아버지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. 아 진짜. 아이고. 아무 거기서 사고도 없이 16년 동안 했단 말이야. 아무 무사고로 차주도 나한테 믿고 칠 달래기가 좋죠. 별 생각이 다 억울하기도 하고 온통하기도 하고. 와. 어머. 누가 봐도 차량 결함이다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. 영상에 브레이크 등이 정확하게 들어온 부분들이 찍혔거든요, 영상으로.
그런데 차가 뒤로 왔고 또 앞으로 튀어나갔고 이거는 명확한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라고 보고요. 그리고 긴급 제동 장치가 그 차량에는 전면과 후면에 그 장착이 돼 있는 차종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. 차, 앞에 차가 있으면 엑셀을 밟아도 멈추도록 돼 있습니다. 근데 후진을 갈 때도 멈추질 않았고 앞으로 튀어나갈 때도 멈추질 않았습니다. 이거는 차량 결함이 분명합니다. 차주가 연락이 와가지고 상당 부분 본인이 이제 비용을 대서 변호사를 이제 아버지랑 같이 선임을 해가지고 제조사하고 또 한국 그 지사하고 소송을 진행을 같이 하는 걸로. 야, 다행이다. 자동차가 갑자기 튀어나갔다 급발진 이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. 자. 지금 또 안타까운 게 요 차의 영상, 요 차의 영상은 또 짧아요. 그리고 또 오디오가 없어요. 아, 꺼놨나 보다. 어떡해. 어떡해. 아이고. 오. 아이고야, 그래. 근데 이거 어떡하냐, 입증 못하면. 과연 자동차 결함이 인정될 것인지 그것도 불투명하고요. 아이고. 나중에 후속 그 소식이 있으면 또 전해드리기로 하고요.